일을 누가 했는데 어쨌든 이런 행사가 한국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정말 많은 우리 한국의 꿈나무들이 우리 분데스리가를 진출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큰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배 사령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분데스리가 축구를 한국에 있는 모든 팬들에게 알리고 또 이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라는 팀을 한국 축구 팬들에게 또 일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함께하기도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구가 발전했다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더 많은 선수들이 또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뛰어줬으면 좋겠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이나 또 내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지금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상당히 배고파했고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축구 아닌 다른 것을 나로 하여금 할 수 없게끔 만들고 축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시대는 시대적으로 또 이런 국가관이나 사명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사명감으로 한순간도 팬들의 그런 사랑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런 팬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잘 뛸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젊은 선수들, 우리 아들만 해도 우리 아들의 같은 세대를 지는 이혁표 선수도 제가 가끔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그 반기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사명을 갖고 책임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고 우리 후배들이 그러나 자기가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다는 것은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배고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우리 후배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배고픈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배고픈 것이 어떤 건지를 아는데 뭐 요즘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어려운 그런 배고픈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구에 배고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현배 사령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당연히 이전에 유럽에서 뭐 최범근 감독님을 비롯해서 정말 한국 축구가 한국 축구 이전에 이미 아시아 축구가 유럽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그 시기에 그 편견을 깨고 유럽에 나가셔서 엄청난 활약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아시아 축구를 바라보는 또 아시아 선수를 바라보는 많은 유럽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한국 축구 안에 속해 있던 모든 선배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가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지금 선수들이 아주 축구를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축구 그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기 능력도 있지만 한국 축구 전체 또 한국 축구를 응원했던 모든 팬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대표해서 유럽에서 선생하는 모든 선수들이 책임감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나중에 누군가 분데스리가에서 또 혹은 유럽에서 활약할 선수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